원 플러스 원이라서 샀는데 알고 보니 두 개 사는 거랑 가격이 같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진짜 농락당하는 기분이 아닐까요? 이마트에서 개당 4,750원에 팔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원 플러스 원이에요 라고 광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는 과장 광고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핑계를 댔다는데요. 이미 판결이 나버렸으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벌금 낼 일만 남았네요. 예전에 롯데마트도 쌈장을 이런 식으로 팔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요. 아 진짜 누굴 호구로 하는 걸까요? 혼자 살면 아플 때가 제일 서럽죠. 근데 약국 문도 안 여는 밤에 아프면 서러움 두 배잖아요. 다행히 편의점에서 몇 가지 상비약을 살 수 있는데요. 이 편의점 상비약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대한약사회에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여기서 더 확대하면 안 된다라고 집회를 열었어요. 전문가의 지도 없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솔직히 약국에서 약 달라고 그러면 2,500원입니다 하고 그냥 주시는 경우도 많고 결정적으로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약국 문 안 열잖아요. 약사 선생님들이 그 대안으로 공공심야 약국 제도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이 공공심야 약국이 뭐냐? 약국을 지정해서 밤에도 여는 대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라는 건데요.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오면 직접 약을 만들어주는 것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평일 밤 주말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은 약사들은 진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게 나으니 가벼운 증상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약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밥그릇 싸움은 됐고요. 일단은 밤에 문 여는 약국이 많아질 때까지만이라도 편의점에서 사면 안 될까요?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날씨인데 생명력 뿜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이랑 애호박인데요. 너무 잘 자라서 버려지고 있답니다. 너무 잘 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인데요. 9,000원 정도 하던 게 3,000원도 안 되게 떨어졌대요. 이런 소식 들을 때면 싸게라도 팔지 버릴 거면 놔주지 싶지만 이걸 팔려면 포장도 하고 배송도 해야 하잖아요. 진짜 리얼로다가 박스값도 안 나온다고 해요. 팔수록 손해만 쌓이니까 채소를 폐기해서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방어하는 건데요. 이렇게 버리는 대신 지자체와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더위에 약한 시금치, 배추 같은 채소들은 비싸지고 있다는데요. 정말 더위가 여럿 힘들게 하네요. 이제 알코올도 구독하는 시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달에 얼마씩 내면 매달 다양한 술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들이 뜨고 있는데요. 수제 맥주 8병과 어울리는 안주를 배송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매달 다른 와인을 랜덤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구독만 해놓으면 전문가가 좋은 술도 골라주고 분위기 낼 수 있는 꽃 맥주 도감까지 챙겨주니까 완전 편하잖아요? 하지만 구독 중에 구독은 매일매일 이슈를 골라주는 일사이프 구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직 안 했단 말이야? 해줘, 제발.